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.5%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B컷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는 기존 2회를 유지했습니다. 다만 인하폭 전망치는 기존 0.5%포인트에서 0.75%포인트로 확대했습니다. 키움증권과 KB증권은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를 기존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조정했습니다.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실업률은 시장 예상치인 4.1%를 상회했습니다.